비공식적이지만 여러분께 협조하겠습니다. 하하하하, 오래간만입니다, 형님! 김가면, 여전히 수상쩍은 행색을 하고 있군. 여긴 무슨 일로 온 거지? 정도연 씨와 오세린 요원님이 저희 벌처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셨거든요. 티어메트라는 차원종을 함께 막자고 말입니다. 그래서 제가 사장님의 명을 받고 지원을 나오게 된 겁니다. 생각 같아선 좀 더 많은 기자재와 인력을 지원해드리고 싶었지만 지금 저희 벌처스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가 못해서요.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인 제가 오게 된 겁니다.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지원해 드릴 테니까요. 그리고 정규 사원은 아니지만 다른 아르바이트생 한 명도 데리고 왔답니다. 응? 아르바이트생이라고? 그렇습니다. 이제 고등학교 1학년생인 젊은이... 아, 아니라 저랑 같은 학년인 신강구의 한휘성이라는 친구입니다. 아무리 그래도 학생을 이런 데 끌어들이는 건 좀 그렇지 않나?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사실 민간인을 이런 일에 끌어들일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일전에 그 친구가 벌처스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한 적이 있거든요. 뭐라고? 그게 사실이야? 정말이지 요즘 애들은 겁이 없군.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일을 벌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해킹은 해킹이죠. 지금까지의 벌처스였다면 강력하게 대응을 했을 겁니다. 하지만 이제는 벌처스도 예전과는 달라졌죠. 게다가 그 친구 해킹 실력이 아주 뛰어나더군요. 그 능력을 높이 산 저희 사장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저희 벌처스의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. 시험 삼아서 이곳 일을 맡겨봤는데 아주 똘똘하게 일 처리를 잘하더군요. 정말 대단한 인재를 발견했어요. 한번 가서 인사라도 나눠보시죠. 잘 가고 오세요.